대한민국 Fall in love with you. 최고의 밴드 바로 소란이죠. 그렇다면 정말 좋은 밴드. 그쵸. 최고를 넘어서 최상. 그렇죠. 뭐라고 해야죠 그거? 영순이. 영순이. 천상계. 천상계. 인간계가 신계 밴드. 10cm. 바로 10cm입니다. 그렇다면 신계와 인간계 이런 거 다 넘어서서 음악의 창조주. 창조자. 유니버스에서 그 원래는 분자였어요. 하나의 입자였는데 이게 폭발을 하면서 이 밴드가 폭발했어요. 아! 바로 빅뱅인데요. 그 빅뱅마저도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빅뱅 멤버들뿐만 아니라 10cm 소란 저희가 열건 모든 팀들이 가장 좋아하는 뮤지션들의 뮤지션. 뮤지션들의 뮤지션 아이유. 아이유입니다. 근데 아이유 씨마저도 이분과 함께 콜라보를 한 적 있는 거 알아요? 들었다 놨다 같이 부른 적 있어. 아 진짜로? 있죠. 우와. 있더라니까 내가 유튜브 보다 깜짝 놀랐어. 진정. 바로 그 가수 박명수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박명수 씨 라디오를 함께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때 저의 가장 따뜻한 위로를 해준 형. 네. 제가 제일 친한 형. 이원성! 형 중에 형! 데이브레이크의 콘서트 언박싱 11월 23, 24, 25 8시, 6시, 5시 이화 여자대학교 삼성홀 사최 사운드 최고의 공연장 그렇죠. 삼성홀에서 고급진 진행입니다. 신남 고신 네. 근데 언박싱이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지금 포스터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뭘 막 이렇게 뜯고 있고 하잖아요. 네. 그게 뭔지 걸려. 저거 형 얘기해도 돼요? 저거 너무 스폰데. 서른이 씨가 지금 맞춰주셨는데 공연장 천정을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천정 보면 막 덕지덕지 붙어있어요. 그리고 테이프로 누가 이렇게 뜯으면은 멤버들이 우르르 쏟아집니다. 네. 아까 몇 명? 데이브레이크 멤버 다섯 명 네. 거기에 플러스 세 명 여덟 명. 여덟 명이 우르르 쏟아져. 이거 예민한 문제입니다. 뭡니까? 들어갈 때 언박싱 되는 박스 하나씩 주나요? 아 이거는 이거 너무 예민 너무 예리한데 이거? 아 이건 진짜 너무 예리해. 좀 약간 당황스럽다. 주는 거. 여기까지 할까요? 감질나. 이 방송 홈쇼핑이죠. 방금 예매하고 왔습니다. 후! 아. 계속